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여기 정치대 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명이라고 치면 거기 10명 중에서 신가물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오나요? 가물이 있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. 아, 생각보다 그, 많네요. 그거는 왜 그러냐.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점집을 또 많이 찾겠지. 왜? 뭐든지 갖다 일이 풀려야지 되는데 풀리질 않고 있단 말이야. 그거는 왜 그러냐. 그러다 보니까는 뭐 꿈으로도 맞아 들어가고 뭐 이 촉이라 그랬지. 촉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본인들이 막 그런단 말이야. 근데 가물이 있다 그래서 촉이 있고 내가 생각이 맞는다고 해서 그거대로 다 적용되면은 뭐 이 길 안 가고 그냥 그런 대로 살겠지, 그치? 근데 그게 아니야.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.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집안의 내력,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사주를 봐갖고 이 사람은 가물만 있을 뿐이지 눌러야지 된다. 그러면 눌러야지 돼. 그렇기 때문에 가물이 있으면서 이런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신명풀이, 신풀이, 쉽게 해서 신풀이, 뭐 풍물패들, 뭐 연예인들 다 그런 사주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풀이를 하잖아. 풍물패들은 꽹가리도 치고 장구도 치고 막 뭐여 하고 뭐 피리를 부르고 뭐 드럼을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풀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. 그러니까는 이런 길을 안 가고 그 사람들은 그 신명풀이로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야.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. 그러는데 무조건 갔다가 나 가물이 있으니까 난데 내려줘요. 그러면 내려주면은 뭐해? 이 신의 길을 가려면은 50%라고 그래요. 50%는 신명에서 이제 본인이 호명을 하고 내 이 주장신 말하자면은 내 입으로 내리말직에 푸념하는 신 이 분들을 모시고 50%는 본인이 갖다 이거는 해결해서 나가야지 될 문제야.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주면서 담배 피라고 하면 담배광만 딱 줘. 그럼 뭐가 있어야지 돼? 성량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, 그치? 그거는 50%야. 그거는 그 사람에 갖다 이거 생각, 아 여기 불을 붙여야지 되겠구나. 근데 담배광 줬는데 불인지 모르고 그냥 이거는 갖고 있어야지 되겠다.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은 소용이 없지. 그런 사람이 무슨 신을 받아. 그렇게 그런 뭐 족도 있고 본인이 눈치가 있고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야.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 길을 안 가는 게 좋아요. 이 신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거든. 그러니까 가물이 있으신 분들은 내 취미생활을 하면 돼. 이 길을 가지 않고 뭐 하다못해 뭐 이 드럼을 배운다든 뭐 노래를 한다든 뭐 이 직근 갖다 뭐 놀이 뭐 이 장단들 많잖아. 직장 생활 해가면서 아니면 영업적으로 이제 한대든 이제 그래갖고 내 이 가물을 갖다 눌러가고 그러면은 돼요. 뭐 무조건 갖다 신가물이 있다고 다 저기 하는 건 아니야. 참 그게 뭐 안타까운 게 그래갖고 신가물이 있어요. 가물은 갖다 있어 50%는 그래도 가물이 신가물이 내리꽂아 하려면은 그래도 80%는 돼야지 되지 않겠어? 50% 갖고 무슨 무당이 돼. 그 가물이 있다고. 갖고 무조건 갖다 내려가지고서는 고생고생하고, 법당 차렸다가 지금 철파한 사람 많아요. 내일도 갖다 나 이제 철파 구슬 해야지 되네. 너무 기가 막힌 거야. 신 가물이 따라서 무조건 갖다 그냥 내려주고 자기들 호명하는 대로 몇 분이다 하고, 그러면 내가 또 엉엉 울으면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울 수도 있잖아. 그게 무슨 엄마의 신이야. 그런 식으로 해갖고선 갖다 이 제자분들이 가물이 있다고 해갖고 이렇게 해놔갖고 사람 바보 만들고 그러는데 절대 갖다 어디 가서 신가물이 있다 해서 그거로 갖다 나는 이 길을 가야지 되겠습니다 하고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제발 좀. 이 길이 갖다 진짜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 돈 버는 것 같아도 우리네 이 무속인들 진짜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.
그 가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신가무리가 있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지 되는데 안 가고 이러면 주위 사람 그 집안 내에서도 식구들이 있어도 누가 가야지 될지 그 이제 신의 가물이 있어서 꼭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야지 될 식구가 한 사람은 있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이 안 가.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쳐.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물이 이 길을 가야지 되는 가물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결혼해도 백년해도 못하고 직장을 다녀도 길게 못 다니고 가물이 세다 보니까는 사람들 갖다니 많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가고 싶지 않아.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숨어. 말하자면 그다음 자꾸 숨다 보면 우울증이 생겨버릴 거 아니야. 우울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? 자살 소동이 생기는 거야. 그러기 때문에 진짜 내가 신가물이 있다고 하면은 잘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뭐 이 자중으로도 누를 수가 있으니까 꼭 신가물에서 다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. 눌러 봐갖고 진짜 이 길을 꼭 가야지 되는 사람인데 뭐 성급하게 굴지 말고 한 번은 갖다 눌러를 봐. 눌러보고 거기서 공수가 나올 거 아니야. 너는 5년 있다 이 길을 가야지 된다. 10년 있다 어차피 가야지 된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.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거든. 근데 가물도 한번 눌러보지도 않고 나 신가물이 많아요 이래갖고서는 뭐 내림고 신가물이 많아요 그랬고 나는 이 길 가야지 되겠어 하면은 얼마나 좋아 쉽게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러면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치. 그런데 거기서 발목이 잡혀버리고 내 인생을 조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에. 왜 그러냐 이 길을 갖다 가물만 있을 뿐이지 가지 않아야지 되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가 갖다 가고 싶어서 하니까 한단 말이야. 그럼 결국은 갖다 얼마 못 가서 철파를 해버려. 철파해버리고 나면 식구든 이 사람든 끌어들여 저 사람 끌어들여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. 아무것도 못해 설건드려놔서 그럼 또 다시 또 가서 이 가물을 갖다 또 한번 눌러본다고 하고 아니면 또 갔다 이만 다시 철파했다가 다시 또 이 길 간다고 맨날 철파했다가 부셨다가 철파했다가 부셨다가 그러다 보면은 뭐야 이 집안들 다 거덜내고 그러는 거지. 절대 그런데 뭐야 이 본인이 이거는 이 제자길 가는 것도 그렇고 감을 세다고 그래서 다 가는 건 아니니까는 본인들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봐요. 올바르게 흔들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갖다 신명이 있어갖고 본인한테 가게끔 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주장이 갖다 뚜렷하고 나는 이 길 죽어도 안 갑니다. 그러나 이제 인간 여리포기에 자중을 해서 해주세요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길 안 가. 안 가고 그 대신에 뭐 영업 쪽으로 간다든 뭐를 한다든 또 자기네 이 조상들을 잘 달래주겠지. 그러면은 조상에서도 건들지 않아요. 근데 설 건드니까 그렇지. 그래서 신가물이 있다라고 무조건 내림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맞는 뭐 내가 지금 저기 흥겹게 놀 수 있는 뭐 음악을 많이 듣고 뭐 저기를 한대든 누구 말 맞다는 막 홀댄스를 준대든 뭐를 한대든 그런 취미생활을 가지면서 하면은 그걸 또 가물을 또 갖다 눌러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신가물이 있다래서 글로 갖다 자꾸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이 말 저 말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이제 신 가물이라는 것은 가물만 받을 뿐이지 진짜로 신 내릴 사람은 내려야지 되겠지. 근데 가물만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누를 수가 있고 평상시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. 있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잘 본인들의 생각을 해보시고 눌리든 이 길을 가든 그건 본인들이 선택권이지. 그래갖고 내가 선택을 잘해갖고 진짜 이 큰 인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힘들어질 것이냐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지. 근데 정학만신이 갖다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신가물이 있다고 그거로 내가 이 마음으로 갖다 위축해 있어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 올해 년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들 하세요.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